자,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썰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할장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사연을 보내주신 할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2. 늦은 나이에 사회초년생으로 개발자로 취업하고 2년 좀 넘게 지났네요. 긴 백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도 없는지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건방지게도 따라잡을 만하구나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누가 물어봐도 전 취업 이후로 열심히 지냈다고 답할 수 있어요. 그치만 부작용도 당연히 있었어요. 현재 번아웃 직전의 그 느낌입니다. 이미 맞는지도 몰라요. 지금처럼 중소기업에 계속 붙어 있을 거라 생각하면 이대로도 충분해요. 그래도 아직은 더 나이 먹기 전에 좀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느낌. 조금씩 건방져지는 느낌. 공부할 건 많은데 하기가 싫은 느낌. 그런 게안 느껴지면 좋겠는데 스스로 채찍질을 해보려 해도 요즘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손 놓고 쉬는 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위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신적으로는 더 별로예요. 이럴 때 생각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 묻고 싶긴 해요. 근데 딱히 답이 없을 것도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요즘 메로나 때문에 술 먹으면서 대화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글로 써내려가도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슬럼프가 오신 것 같네요. 그리고 번아웃과 슬럼프가 같이 오신 것 같아. 이분이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거든요. 네. IT 쪽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왜 왔는지 알것 같아요. 할장님 사연 읽자마자 알것 같아. 뭐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열심히만 달려왔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만 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건 당연하다. 왜냐, 번아웃 증후군이 열심히 해야만 오거든요. 뭐 딩가딩가 놀았는데 번아웃 오는 사람 없어요. 그 번아웃이 오려면 워커홀릭이 돼야 돼요. 워커홀릭. 예, 일 중독이 돼야 돼요. 일 중독 이후에 오는 게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이 수거거든요. 번아웃이 뭐냐 하면 완전히 불태워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일에 열중해가지고 나 자신을 영혼까지 완전히 불태운 거예요. 영혼까지 불태웠기 때문에 뭔가 허무한 거예요, 사람이. 예. 네.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 때문에 갑자기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요. 예전 같은 에너지가 안 생겨. 네, 번아웃이란 뜻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이거 수거로도 예전에 기출문제들 많이 나오는 수거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불태우다. 완전히 태워서 재가 되도록 만들다. 이게 번아웃이거든요. 거기 이제 아웃이 완전히, 번, 태우다. 완전히 태우다. 이거 완전히 태운 상태예요, 할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혹사하듯이 일을 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할장님이 어떻게 일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하면 할장님이 분명히 내가 할장님 자신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쪽 분야에서 진출이 늦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든 따라잡으려면 남들이 하는 것보다 배워야 된다.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성과를 내야 돼. 이런 압박감이 본인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혹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이 좋아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막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무리 일이 좋아도 있잖아요. 일이 좋아도 똑같은 계속하면 예. 그러니까 할장님이 그걸 의식 안 했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장님이 내가 사연에서 봤지만 항상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항상 앞부분에 항상 그 문구를 달아요. 내가 남들보다 늦게 취업했지만 내가 이 분야에 남들보다 늦게 왔지만 맞죠? 하장님 그동안 사연들 보면 항상 이 문구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어요. 남들보다 늦게 취업을 했지만 남들보다 늦게 이 자리에 왔지만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위에 쫙 올려보시면 긴 백수 생활 지나면서 깨달은 것도 없는지 자 32 늦은 나이에 사회초년생으로 이걸 항상 달아요. 하자니 그동안의 그 고민 사연도 보면 이 오프닝이 항상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 말은 뭐냐 하면 평소에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늦었다. 내가 너무 늦게 여기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따라잡고 내가 여기에서 내 자리를 꿰차려면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열심히 하는 게 그냥 일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하는 거 배로해가지고 그냥 일만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야 따라잡을 수 있다.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일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압박한다는 거예요. 압박하고 쫀다는 거예요. 공감되십니까? 이 말하는 거. 제가 봤을 때 하장님은요. 본인 자신한테 굉장히 냉정한 사람일 거예요. 번아웃이 증후군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좀 홀드하듯이 해야 돼. 좀 자기 자신한테 좀 한없이 냉정해야 돼. 야, 너 지금 놀고 있을 때야? 네가 지금 한가치기 게임이라고 있을 때야? 이래가지고 너뭐 밥벌이 하겠냐? 이 분야 저 올라갈 수 있겠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치찌찌를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게 어떻게 원동력이 되었겠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 위치까지 못 왔겠죠. 능력 이제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과부하 걸린 거야, 이제는. 예, 과부하 걸린 거예요. 사람이 평생 그렇게는 못 살아요. 일에 중독돼가지고 그렇게 못 살아. 우리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일이 좋아서 태어났다기보다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고, 맞잖아요. 기왕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런 사람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저도 있잖아요. 이 방송이라는 거 압박감 가지고 하면 못해요. 이 방송이라는 거 막 하루에 어떻게든 막자 골라서 무조건 시간 다 채워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방송 같은 것도. 그냥 내가 보고 내 수위를 조절하면서 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하면서 내 체력과 어떤 스태미나 조절하면서 텐션 조절하면서 해야 듣는 사람도 좋고 나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자동차로 비유하면 한 150km 달렸다고 하면 지금은 120km 달려야 돼요. 하장 이해가 되십니까? 일에 대한 속도와 관심에 대한 속도를 낮춰라는 거예요. 너무 일만 생각한다는 거야. 일만. 아, 사람이 아무리 일이 좋아도 다른 것도 하는 게 있어야지, 할장님. 그러니까 할장님이,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유가 있어요. 자, 단순히 손 놓고 쉬는 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자, 쉬어도 그냥 쉬면 안 돼. 뭔가를 하면서 쉬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쉬어야 됩니다. 예. 네. 이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번아웃, 일 중독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땅히 취미가 없어요. 쉬어도 제대로 쉴지 몰라. 그냥 쉬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안 나가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시켜 먹고 TV나 보는 게 다예요. 유튜브나 보고. 물론 이게 할장님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뭐 집에서 TV 안 보는 사람 누가 있고 유튜브 안 보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하루 온종일 뭐 며칠 동안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보통 쉬는 날 되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장님 보니까 쉬어도 확실하게 뭔가 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충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멍하게 있는 거야. 멍하게 있다 보니까 뭔가 쉰것 같지도 않고. 그냥 충전도 안 되는 거고 힐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적어놨다가, 실은 하고 싶은데 적어놨다가 좀 해보고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집안에만 있으면 힐링이 잘안 돼. 락타맨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쉴 때는요, 잘 들으세요, 회장님. 쉴 때는 일에 대한 생각을 1도 안 하는 겁니다. 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쉬는 게 아닙니다. 쉴 때는 철저하게 쉬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뇌를 쉬어줘야 됩니다. 회장님이 보니까 자꾸 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 머리에서, 아, 해야 되는데. 가면 그거 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게 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쉬는 거라고는 일하고 철저하게 독립을 해서 일 생각을 안 하고 철저하게 쉬는 거, 이 힐링 자체에만 심취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쉴때이 생각하면, 일만 바라보면, 여러분 쉰거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쉬고 있는데 내일 뭐 일하러 갈 거, 내일 출근할 거, 내 상사한테 깨질 거 생각하면, 깨질 거 생각하면, 쉬는 것 같아도 마음이 불안하죠. 불안하단 말이야. 여러분들 왜 일요일날 저녁 때면 마음 불안하죠? 뭐 지금이야, 내일 이제 대체 공휴일이니까 뭐 일요일날 출근 안 한다고 치더라도, 원래 같으면 여러분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저녁 7시만 넘어가도 막 불안해요. 왜냐하면 월요병 때문에. 월요병이 왜 있을까, 사람들이? 아니, 월요일날 그냥 똑같이 일하는 건데. 매번 월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좀 불안하잖아요. 초조하고. 왜 그럴까? 자꾸 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생각이 나거든요, 사람이. 이상하게. 그럼 보통 월요일날 깨지게 많단 말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 보통 월요일날 회사 가면 제일 많이 깨져요. 회사 분위기가 제일 안 좋을 때가 월요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월요일에 회의를 하거든요, 회사에. 부서 회의를 해요. 부서 회의하면 좋은 영향보다는 못했던 거 가지고 질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장 일하는데 부서 회의 가가지고, 부서장도 회의 가가지고 깨지면, 부서장은 또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밑에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겠죠? 내리갈굼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들 겪어봤을 거예요, 이게. 물론 좀 있는 회사는 모르겠지만 좀 규모가 있는 회사는 이런 게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어도 쉰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게 그런 거예요. 쉴 때는 이 생각 안 하면 안 돼. 하장님한테 이 말씀만 드릴게요. 자, 진정한 고수는 잘 노는 사람이에요. 잘 노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하는 것만 생각하고 놀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노는 것도 실력이에요, 노는 것도. 잘 놀아야 일도 잘합니다. 잘 휴식을 잘 취해야 일도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아무리 일이 좋아도 쉴 때는 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안 나도록 쉬어야 돼. 이 생각이 안 나도록. 그래서 사장님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지 말고 뭔가 나를 위해서 힐링하듯이 쉬어보라는 거죠. 예. 네.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 말고 운동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물론 할장이 하는 일이 프로그램 개발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접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이랑 제 기술적인 실력이랑 좀 다르지 않을까요? 각개 봐야 할까요? 일단은 제가 할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만 너무 이 분야가 실력으로 인정받는 분야가 맞긴 한데 너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 저런 분들 일 중독이신 분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완벽주의자라는 겁니다. 자기 일에서 있어서는 생활적인 부분에서 완벽주의자가 아닐 수 있는데 업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철저한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할장님이 지금 집에 와서 이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 하는 일이 완벽하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뭔가 할장님한테 그럴 것 같아. 내가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해. 내가 성미 안 차면 될 때까지 하려는 게 약간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어떻게든 끝을 봐야 되는. 뭐 제가 일하는 걸 보진 않았습니다만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나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회장님. 저도 방송할 때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근데 약간 내려놓으면 편해요. 내려놓으면. 물론 이 프로그램이 완벽해야만 잘 진행된 거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는 내가 일에 충실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완벽함을 조금만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일을 뭐 내팽개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세번 보내고 두번 보내 줄인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자신을 좀 풀어줘야 된다는 거 학장님이 풀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할장이 중요한 게 그리고 일할 때도 너무 일만 생각하지 말고 쉴 때는 근무하다가 쉴때 있잖아요. 그러면 좀 운동도 좀 하고 휴식도 가지면서 좀 힐링도 좀 해야 돼. 보통 IT 일하시는 분들이 내가 뭐 그분들 일하는 환경을 보진 않았지만 되게 이럴 것 같아. 그냥 안 움직이고 그냥 모니터만 계속 볼것 같아요. 이게 IT 쪽이 움직이는 일이라기보다는 약간 정적인 일이잖아요. 한 군데 앉아가지고. 특히 IT 종사자분들이 허리가 안 좋고 목도 안 좋잖아요. 거북목도 많고, 목 디스크도 많고, 허리도 안 좋고요. 하지정맥이도 있고 그왜 그러겠습니까? 안 움직이니까 그런 거죠. 무게가 안 든다고요? 그 무게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여름에는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여름에 일할 때는요. 평소보다 적게 일해도 상관없어. 평소보다. 운동도 적게 해도 상관없어요. 날씨 더워 죽겠는데 똑같이 하려고 하기 더 힘든 거야. 저도 여름 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하던 것보다 좀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랄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면 기운 안 나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그렇게 하면서 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름인데 내가 원래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했던 거랑 똑같이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가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있잖아요.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빡빡하게.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쥐어짜듯이 사니까 번아웃이 걸리는 거고 번아웃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회장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번아웃이 왔다는 거는 좀 약간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번아웃이 제대로 오잖아요. 그럼 일 자체가 하기가 싫어요. 일을 아예 그냥 쳐다도 보기 싫어져요. 그게 잠깐 쳐다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게 막몇 개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치면 안 됩니다. 몸이 지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짝 위험한 게 번아웃이 왔다는 건내 정신이 지쳤다는 거예요. 정신. 육체보다.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지쳐버리면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 자체를. 아예 핑계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위를 좀 조절해야 돼요. 내 일하는 속도나 양이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평소보다 휴식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고 좀 힐링도 많이 해야 돼요.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고. 이게 할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다 그럴 거예요. 여름에 누구나 다 힘들어요. 공장에서도 여름 되면 일 오래 잘안 시키려고 그래. 왜냐면 사람들이 일하다 다칠 수도 있으니까. 여름에 사고도 더 많이 일어나요. 사람 뒤치니까 땀나고 덥잖아. 이러다 보니까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님은 사무실에 일을 하잖아. 사무실에 일을 해서 이 정도인데 현장에 일해봐요. 막 35도, 6도 돼봐. 공장 같은 경우에 막 이게 밖에 35도다. 공장 안에 40도가 넘거든요. 그러면 한 30분 동안 일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멍 때려요. 비몽사몽거려. 피곤한 것도 아닌데. 여름이나 날씨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쉴 때는 쉬어라. 그리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쉬어라. 그리고 일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빡빡하게 하지 마라. 그러다가 정말 제대로 지친다. 그러니까 번아웃이 왔다는 건 님한테 지금 위험하다는 신호를 알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일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 일 중독이 되지 마. 너 지금 일에 미치고 있어. 그러다가 네 언젠가는 일을 아예 안할 수도 있어. 그 경고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일과 건강, 그리고 정신, 취미 생활까지 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아무리 일이 좋아도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할장님. 물론 그 행복의 기준에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어느 위치까지 도달해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도 행복일 수 있는데, 1번? 요거. 자, 요렇게 해드릴까요? 근데 있잖아요. 일에서 성취감을 맛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아무리 일이 좋아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 질리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았던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거 계속하면 질려요. 네. 정신이 지쳐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할장님이 뭐 앞으로 10년, 20년 이 바닥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지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할장님의 능력을 회사 직원들이나 이 분야에서 인정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만 천천히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힐링은 좀 많이 하시고, 쉴 때는 정말 제대로 일 생각하지 말고 쉬어라. 그리고 여름엔 절대 무리하지 마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장이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아무튼, 여름에 아프면 안 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시원한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하시고요. 취미생활 같은 거좀 가져요, 할장님. 그래서 지금 약간 슬럼프가 온것 같은데 이 시기를 좀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제 경험을 더할수 있어요, 할장님.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앞으로 또할수 있어요, 할장님.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올 거예요, 할장님. 살면서. 누구나 직장 다니면서 약간 일하기 싫을 때한 번씩 와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줘야 돼요. 이걸 못하면 퇴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일하다 보면 번아웃이 온다거나 슬럼프가 올수 있는데 내 자신만의 방법으로 슬기롭게 다 헤쳐나가야 됩니다. 하장님도 잘 헤쳐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